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창업에서 틈새 시장 공략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웬만한 어떤 틈새로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다릅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예, 어디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레어템으로 블루오션을 제대로 공략한 화제의 주인공이죠.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이분 특별하네요. 예, 정말 희귀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신범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아주 멋진 청년, 잘생긴 청년이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라기 주식회사 주라기를 운영하고 있는 신범이라고 합니다. 네. 주라기. 네. 일단 희귀 동물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희귀 동물 무역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름부터가 일단 신범. 네. 범이에요? 네, 범입니다. 예, 이름부터 약간 냄새가 확 나요. 네. 그렇죠. 예. 희귀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일단은 개, 고양이 이외에 예, 예. 그 특수 동물들을 칭하는데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조류나 파충류, 네네. 양서류, 뭐 어류. 여기에서 이제 진귀한 동물들을 희귀 동물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 또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희귀 동물의 매력 과연 어떻게 생겨서 우리가 또 희귀 동물이라고 하는지 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희귀 동물 많이 생소하시죠? 제가 오늘 희귀 동물에 대한 무한한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는 저희 사무실인데요. 여기는 무역업과 저희 세무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물 수입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 포럼에서 자료들이나 사진 같은 걸 수집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희귀 동물들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더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 곳으로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는 과천에 있는 동물 출양 시설인데요. 여기는 50여 종의 희귀 동물들과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일단 보시죠. 여기는 파충류 출양 시설이고요. 평균 26도 정도 이상을 맞춰놓는 그런 좀 후덥지근한 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이한 친구들을 몇 마리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호주에 사는 싱글팩 스킹크라는 도마뱀인데요. 머리랑 꼬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귀여워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굉장히 특별한 친구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나와가지고 좀 무겁습니다. 올리브 파이썬이라는 친구인데요. 파파뉴기니에서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산란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말랐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사무실 소개를 마치겠고요. 앞으로 저희 회사는 이런 특수동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날까지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이따 그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나갈 친구인데요. 조금 이따 이 친구랑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또 눈으로 보니까 더 희귀한데. 네. 예, 지금 또 이걸 들고 계세요. 네, 저가 야, 하는 예, 일이 예. 정확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특수동물이라고 하면 많은 상상들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간인들이 보기 어려워하는 파충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예. 예. 이거 비단 구렁인데요. 아, 예예. 일단 예, 한번 스네이크. 네. 스네이크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한번 촉감이 좋으니까 한번 목에 둘러보시죠. 아유, 예. 예. 이거 이런 기회가 많지가 예, 않습니다. 많진 않죠. 네, 많지 사람들이 네. 저를 네. 희귀 동물처럼 볼 수 있어요. 아, 네, 예, 제가 우와. 촉감이 좋죠? 우와, 내가 진짜 이게 지금 먹고 살라고. 오, 아. 오 진짜 그러네요. 나 진짜 아니 제가 우와. 이거 괜찮죠? 진짜 리액션인 거죠? 아니 제가. 아, 제가 원래 동물을 네. 잘 못 만져요. 아, 네네네. 예. 그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아니, 뭐, 예, 뭐, 더할 수도 네. 있는데. 예, 오, 야. 이 친구를 잠깐 보내고. 네. 예, 보내고 잠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뱀 좀, 예. 네. 우리 저와는 아주 네.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니까 네. 조심히. 네. 예. 오,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자, 그러면. 네. 우리 저 친구가 없으니까 제가 좀 한마디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 예, 저 친구는 얼마입니까? 이게 저 우리가 창업이고 살아가는 동물을 가격대로 좀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저 친구는 예. 이제 아프리카산 비단 구렁인데요. 네네네네. 저 모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모프라고 예. 이제 모프에. 패턴이나 색깔에 따라서 예. 가격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아, 근데 저 친구는 이제 예. 범블비라는 비단 구렁인데 한 4,50만 원 정도 때 시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창업 스토리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예, 지금부터 어떤 반려동물의 특별함을 더한 신범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뭐 약간의 종잣돈으로 실험용 마우스, 이제 100G라고 하죠. 그 100G를 40마리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2,000마리가 됐어요. 월 6개월 만에 제가 순이익 1,000만 원 정도를 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분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구두로 이 사업체를 인수인계 하고 가겠다. 군대에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깨달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스토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뭔가 동물들을 막연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때 제가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유치원 뒤 연못 가서 막 개구리들 잡고 그다음에 호미 챙겨가가지고 고구마 밭에서 뭐 땅강아지 찾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때 굉장히 크게 혼났던 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생각난 게 꿀단지 그때 당시에 꿀 되게 비쌌었잖아요. 근데 그때 꿀을 단지를 가지고 뒷산에 가가지고 꿀을 나무에 막 발랐어요. 바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떻게 예 네.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같은 이런 곤충들은요 이런 단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런 뭔가 나무에 액 집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꿀을 발라놓으면 그 곤충들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제가 그 꿀을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그 곤충들을 채집하는 것들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냥 20살 때 저희 집이 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었어요. 근데 20살 때까지 20살 때 저희 집이 좀 아버님 사업이 잘못되면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동물이 몇 마리나 됐었을 것 같나요? 어머님 한 50마리 예, 네, 50마리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본을 보신 줄 알았어요. 50마리, 55마리가량의 저희 식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동물들의 이제 먹이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이 망했는데 용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동물들을 먹여 살리려고 제가 이제 일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9시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런 뉴스 제보를 봤는데 실험동물 시장이 80% 정도가 일본의 수입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딱 이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무로 막 뚝딱뚝딱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철판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한 달여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뭐 약간의 종잣돈으로 실험용 마우스, 이제 백쥐라고 하죠. 그 백쥐를 40마리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6개월간에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00마리가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마우스뱅크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그래서 잘 운영해가지고 월 6개월 만에 제가 순이익 1,000만 원 정도를 냈어요. 그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마리 한 마리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요. 그리고 니즈가 있는 그런 뭐 과학관이라든가 뭐 학교 이런 실험실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살 때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요.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가죠? 네, 맞습니다, 어머님.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2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키워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때 당시에 좀 뭔가 그 입시학원,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있었어요. 뭐 메가 뭐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스타 강사분을 만났는데 그 스타 강사분이 굉장히 저한테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분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구두로 이 사업체를 인수인계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그다음에 계약금만 받고 그다음에 군대 가서 돈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 회사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체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배신감과 그런 뭔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믿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군대 가기 새벽 6시까지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갔거든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제가 이등병 때 이제 100일 휴가 뭐 이런 거 다 땡겨서 갔어요. 소송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구두상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소송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아무리 땡겼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그 소송에서 결국에 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게 무효화 돼가지고 돈을 못 받고 결국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죠. 제가 그때 되게 깨달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사파리에 그 미어캣 새끼였구나. 그 포식자들이 위에 너무 많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먹히기 딱 좋은 먹잇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로 사업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는 사람과 신뢰가 중요하지 이게 종이 쪼가리가 하나 중요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이제는 앞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버님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제가 되게 마음이 평온해졌었는데요.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범아, 너 30대, 40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미리 한 거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넌 큰 경험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제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실수나 역경과 고난은 좀 뭔가 긍정적이게 생각해서 경험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역을 하고요. 이제 어떤 사업을 또 할지 고민을 또 했어요.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꿈이 뭐냐면 이제 지금도 동물들이 전 세계에서 멸종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멸종하고 있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을 보존하고 증식하고 연구하는 데 굉장히 연구하는 그런 동물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라고 하위 사업군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동물들을 수급하기 위한 수입, 수출, 사이테스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그 공부를 수입 수출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동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이가 좀 특이해요. 곤충이나 살아있는 뭐 짱구벌레, 모기, 유충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공급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잘 케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하위인 이 먹이 시장, 이 특수동물 먹이를 생산하는데 농장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 경기권 외지에 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 친구, 친한 친구 하나가 할아버님이 그 화성시에 그 300평 정도의 그 땅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동업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거기 폐가가 하나 있었고 땅이 300여 평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계약금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사기당한 계약금 500만 원 빼고는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폐가를 리모델링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녁에 가서 그 집을 뜯어 고치고 그 곤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친구랑 그 쪽방에서 그 리모델링 된 쪽방에서 자면서 이런 막 말을 했었어요. 그때 야 친구야 우리 진짜 돈 벌 수 있을까? 뭐 저한테 물어봤겠죠.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걱정, 그 친구 이름이 한일이거든요. 근데 한일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뭘 우리 천만 원 이상씩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근거 없는 뭔가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이 친구까지 끌어왔는데 제가 성공을 못하면 어쩌나라는 되게 고민과 되게 뭔가 마음속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뭔가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느꼈던 게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굉장히 힘들고 하루하루가 역경인데 그 친구가 뭔가 저를 되게 믿고 신뢰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성공적으로 먹이용 곤충 농장을 제가 300여 평에 가득 다 그 하우스동을 짓고요. 그 다음에 한 4만 마리 정도의 사육을 할 수 있는 곤충 4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사육동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돈을 벌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제 동물, 희귀동물 무역업 그리고 희귀동물 관련된 용품, 수입 수출 등을 하면서 이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주고 싶은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뭔가 목표를, 저는 이때 힘들 때도 목표를 굉장히 설정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1일 단위로, 그 다음에 1주 단위로,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로 제가 뭔가 목표를 굉장히 뚜렷하게 하고 이 목표를, 설정한 목표를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하면 저는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끝날 때까지 새벽 4시고 5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의 목표치 설정에 아무리 못해도 반절 이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목표를 뚜렷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처음에 농장할 때는 확신이 없었지만, 솔직히 속으로 확신이 없었지만 친구한테 겉으로라도 확신을 되게 내비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도 되게 열심히 따라와주고 열심히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런 저가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으면 남들한테도 이런 아우라가 비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동기부여를 항상 가지냐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10년 뒤에 주라기 공원 진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 자료를 보도 자료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로 그렇게 할게요. 이런 뭔가 남들한테 뭔가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남들한테 창피하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뭔가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항상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창업을 하시기 아이템을 찾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아보고 그 좋아하는 일 안에서 창업 아이템을 한번 설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아, 뭐 사실 이 희귀동물 이런 네. 게 그 어떻게 보면 낯선 분야고 이렇게 네. 도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주변에 어떤 반응들이 조금 네, 좋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반응은 어땠나요? 아, 초창기 때는요. 너무 이렇게 생소한 직업이고 네네네. 생소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야 그게 너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게 돈이 되냐?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 G 사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 보고 예. 사람들이 야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예. 주변에서 말씀 많이 하시죠. 이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남다른 어떤 애정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네. 우리가 아는 어떤 반려동물과 키우는 데 조금 차별화된 거 어떤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귀동물은요 대부분 네네. 이제 개고양이 외에 이제 특수동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네. 특수동물들은 자기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습도라든가 예. 그다음에 온도라든가 체관 같은 거를 명확하게 알고 맞춰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고양이처럼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겠네요. 정말 네.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네. 경쟁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지금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동물원 예. 그 MC분도 그 MC님도 예, 예. 뭐라고 명칭해야 되나요? 저 그냥 병수라고 불러주세요. 예. 병수. 병수 형님도 예, 예. 이제 그 갑자기 우리 형 동생이 됐네. 예. 동물원이나 예, 예. 아쿠아리움 가시면 네네. 동물 그냥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네. 특별하게 그분들은 이제 B2B 사업만 하셨다가 예. 저는 이제 이런 동물들을 많은 이제 뭔가 좋아하는 네네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좀 욕구가 있어서 예예. 그런 이제 사업을 좀 전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네. 희귀 동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희귀 동물이란 네.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네. 간다. 네, 그냥 쭉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다니기 전 때부터 예예. 그냥 이런 뭐 땅강아지 뭐 지렁이 이런 거 잡아다 집에서 땅강아지가 동반자라는 사람은 제 네. 처음 배웠고 신선합니다. 네. 네. 그런 네. 이제 그런 동물들을 머리맡에 네. 두고 항상 걔네들을 키우면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렇고요. 동물을 이렇게도 사랑하고 이렇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탄탄대로인 것은 분명히 어떤 확신에 차 있고 네.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멋지게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내 가슴이 시키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러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창업자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잘 헤쳐나가서 정말 성공하시기까지 바랍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나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에게 이런 뭔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런웨이, YTN 런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